아까 얘기를 해가지고 디테일한 아 저는 처음 봤어요 진짜로요. 그죠? 아, 제가 감으로 남대문 상인하고 통한 거로는 인삼을 가지고 공을 들인 거를 생각해서 소비자가 1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야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자, 근데 손수건도 꺼내셨고 저희 거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 버스죠. 체질 해드려야 되는데 자 개봉하시죠. 봉이 김선달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야 5천원 5천원 저건 진짜 옛날 것도 아니고 집신 하나 만드는데 딱 이틀이 걸린답니다. 정확하게 저희는 이제 그 영화 찍을 때 집신 같은 거 신잖아요. 네. 네. 그때 이렇게 신어보면은 이거는 진짜 공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즐겨 보이는 네네. 네. 좋아 보이기는 그 집풀 생활 관련은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그렇죠. 모든 것이 귀한 시절. 네.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몇 개를 매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렇지. 얼마나 공들여서 튼튼하게 해줬겠습니까? 아, 진짜. 잘 시험 붙고 와라 하면서. 예.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슬프다. 담겨 있는 사연 있죠? 예. 모든 게 동남아 수입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접하는데 장인 정신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전통으로 만들어주신 분. 아, 네. 우리는 존경해야죠. 네. 아, 존경합니다. 또, 가치 평가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요, 예. 그 전 과정 좀 얘기해줘요. 아, 복숭아 하나였잖아요. 복숭아 하나로 시작해서 저희는 복숭아 하나를 2채로 바꿨죠. 다시 복숭아 세 개를. 세 개. 다시 복숭아를 한 박스를. 대단하다. 그래서 그 전이 뭐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그래서 그 복숭아를 들고 가는데, 나 이거. 아, 근데 진짜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예. 대동마을이라는 곳에서 가문 고들빼기 밭에 물을 주시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복숭아를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복숭아를 드리고 양봉을 하시는 거예요. 양봉? 벌 벌려. 그래서 주원이가 어떻게 됐어? 그래서 저희는 뭐야, 오늘의 저희의 감정 물건. 어? 그게 아니라 그 높은 대동마을 산 속에서 그냥 자연이 준 벌이 아무것도 섞지 않은 토종 밤꿀입니다. 예,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밤? 토종 밤꿀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시경아? 아니지? 못 바꾸겠는 거예요. 너무 그 가정이랑 그 정성이 너무 있어서 못 바꾸고 있었는데 집 공예를 하시는데 다양한 거를 막 만드시더니 이거 주고 우리나라 이런 걸 좀 널리 알려라. 네, 나간 음성 많이 알리고. 와, 스포츠 살아있다. 씻고 가버리라고요? 나간 음성을 홍보해야 돼. 나 흉보지 말고. 저는 그냥 덤으로 얻어온 거네. 네네네. 아니, 그럼 뭐가 감정. 아, 우리는 이제 토종꿀이 이제, 예. 아, 사실 메인이죠. 요거는 메인. 근데. 아닌 거네. 내가 봐서는. 암만 이게 최신작이라 그래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개 다, 뭐, 예. 아, 여기 두 개였잖아요. 치킨이랑. 이거는 같이 받아온 거라니까 그거 바꾸면 서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아니 또 속을 뻔했어 형. 게 아니고 속을 뻔했어 우리. 일단 지풀 공예가 앞으로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끝나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네. 등나무 껍질 같은 거로 바로 헤어지지 말고 오래 쓰기 위해서 네. 사용을 했고. 네 맞습니다. 자 이틀을 작업을 하셨는데. 설령 그분이 유명한 장인이 아니시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인 이상의 공은 들어갔겠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최소한 30여만 원은 가야만이. 그래, 아니, 진짜 그래야만이. 후손들도 내글 있고. 아, 맞습니다. 우리의 전통 공예는 계속 이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네. 아, 진짜로 그럴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이거 집진 제 사극해가지고 아는데 와 진짜 근데 또 선생님이 이거 신고 다니지 말라고 마음 아프니까 자 이제 밤꿀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진짜 저는 이런 꿀은 처음 먹어. 처음 먹어볼 겁니다. 저 밤꿀도 엄청 비싸요. 아 진짜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약이 자신 있었던 게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양봉을 했고 배가 아프거나 두통이 있고 소화 안 되면 아버지가 항상 밤꿀을 주셨거든요. 예. 직접해서 봤는데. 영양꿀입니다. 예. 우리나라 밤꿀은. 예. 예.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밤꿀이냐, 뭐가 섞였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의원님. 그게 선생님,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 드시고 아실 수 있어요? 모르죠. 중요한 게 할머님, 할아버님이
그 깊은 산 속에서 그거를 뭘 타고 하실 뭐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 아니요, 완전 맛있어 보이는데.